정부가 민간 택지에 짓는 이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반등할 조짐을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이 분양가를 낮춰 집값이 안정될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있는 반면 수급 불균형 등 이 부작용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지금 오후 토론에서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윤지혜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 그리고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연구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집값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분석되고 있나요? 일단 최근 4주 연속으로 서울 집값이 상승을 했고요. 이 부분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보시면 최근 12주 연속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강남권의 그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재건축을 중심으로 그 투자 수요가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비강남권에 해당되는 집값까지 같이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이 매주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보니까 조기 대응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뭐 화면 그래프를 통해서도 좀 볼 수 있는 이 송파, 강남, 양천, 강동, 서초, 용산까지 0.1% 안팎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연구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께도 여쭙겠습니다. 지금 방금 화면 보신 것처럼 이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배경으로 조금 읽어야 될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4월, 5월, 6월 달에 그 서울의 입주 물량이 좀 적었습니다. 원래 6월 달에 좀 입주 물량이 있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한 6천 세대 정도 됐죠. 그 물량이 이제 입주 연기가 좀 되면서 7월 쪽으로 좀 몰렸습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부족한 점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삼성역 복합문화센터가 이제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착공을 한다고 연말에. 그 호재가 이제 강남 쪽에 어떤 뭐 호재로 등장을 해서 강남이 이제 상승 반전을 하니까 다른 지역들도 지금 도표에서 보신 것처럼 같이 이제 동반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거래량이 예전하고 전혀 뭐 확연하게 틀립니다. 1월부터 6월 달까지의 거래량을 이제 강남 요새는 4구라고 하니까 보면 강남 4구의 작년 그 1월에서 6월까지의 어떤 거래량을 보면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할 거 없이 4구가 다 2천 건 정도였습니다. 어떤 때는 한 2,500건 가까이 됐는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금 말씀드린 삼성역 호재가 나왔다라면 예전 같으면 거래량이 더 늘든지 가격이 폭등을 해야 되는데 가격이 지금 찾아가는 추세지 회복선이지 지금 올라가지 못했어요. 작년 어떤 그때에 비해서. 그리고 거래량이 뭐 1,892건이 900건, 2,200건이 548건, 또 2,352건인 송파는 1,000건 딱, 강동은 2,100건이었는데 600건. 그러니까 3분의 1에서 반토막이 났어요, 거래량이. 그렇다면 호재와 더불어서 어떤 상승 여력이 거래량이 안 받쳐준다라는 것은 가격도 찾지 못했고 상승 곡선을 구르긴 했지만 이것이 일시적 반등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요소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 반등을 하기에는 또 정부가 또 칼을 또 빼들었잖아요. 제가 볼 때 이런 원인은 이제 일시적 입주 물량이 좀 희소해서 했던 건데 6월, 7월 초에부터 말까 중순까지 지금 입주 물량 6천 세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볼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이 집값 상승세라는 그 교수님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연구원님, 정부에선 지금 이 분양가를 계속해서 짚고 있습니다. 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 오름세가 주변 아파트의 시세를 끌어올리고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까지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지적인데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일단 분양가는 그 주택 도시보증공사 허그를 통해서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주변 시세 한 105% 수준에서 통제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미 강남권에서는 분양가가 크게 높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사실상 분양가가 통제된 상황에서 이 부분이 입주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사실 프리미엄이 형성이 됩니다. 그 갭이. 그렇죠. 그러다 보면 기존 아파트 시장에서 저 가격, 높아진 가격에 대한 프리미엄까지 고려해서 갭 메우기라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들이 기존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사실상 분양가는 통제했지만 프리미엄은 통제를 하지 못하면서 이 새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면서 새 아파트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고가 아파트를 형성하고 이 부분이 기존 아파트 시장의 호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이 허그라는
그 분양 보증 기관을 통해서 분양가를 억제를 임의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말씀하신 그 차액 부분까지는 누르지 못하고 있기 네, 때문에 결국엔 거기에 수렴한다. 네, 맞습니다. 예. 네. 실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등이 분양가 움직임은 실제 어떤가요? 일단 서울 강남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사실상 이 부분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예. 사실상 3.3제곱미터당 4천대 후반에서 5천만 원까지 형성을 합니다. 이 부분이 소형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59제곱미터 기준이 되겠죠. 예. 그러다 보면 이게 한 12억 5천만 원 수준이 되죠. 네. 이 부분이 일반적인 서민들이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수준이고요. 이 부분이 사실상 서민들이 접근이 어려운 부분에 대출도 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사실상 누가 접근하냐? 그럼 자금 여력이 되시는 사실상 부촌에 해당되시는 분들, 예. 그분들이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일부 계층에만 혜택이 부여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논란이 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앞서 재건축 아파트 저희가 얘기 나눈 것처럼 이 서울 아파트 값이 다시 반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타이밍에 이 정부가 꺼낸 카드는 분양가 상한제인데 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민간 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시기가 됐다 이런 입장을 최근 밝혔습니다. 김현미 장관의 말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과열이 심화된다라고 한다면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선택해야 되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교수님, 뭐 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서 뭐 짧게 지금 답변을 했는데 파장은 네. 상당히 지금 컸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예.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그 고속 성장하시던 60년대, 70년대 후반까지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분양가를 이제 통제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했다가 이제 1989년도에 이제 박승 건교부 장관이 좀 자유라 현실화 하자. 음마 아파트 분양가 그때 평당 68만 원이었거든요. 예. 너무 저렴해서 이제 건설사들이 수익률이 좀 낮다라고 좀 볼면소리를 하니까 이제 건교부 장관이 이제 공급도 늘려야 되니까 그래서 현실화된 가격이 또 135만 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평당 그 당시 80년대. 네. 지금과 좀 괴리감이 좀 있죠. 분양가 상한제가 들어온 거는 그 뒤에 이제 중간에 우리가 저 IMF 시절에 이런 걸 지속해 오다가 분양가를 통제하는 걸 풀어야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정부에서 풀어줍니다. 그게 이제 1998년, 99년 그 시기 이제 IMF 터지고 나서. 예. 그 분양가 자유화를 던질 때 민간택지가 다 풀어줬어요. 공공택지 일부 국민주택 규모 빼고 예. 그 자유화라는 이제 정책을 쓰니까 주택가격이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시기를 거쳐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는 단어가 명문화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등장을 하게 됐는데 그 뒤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택지비가 있고 집을 짓는 이제 땅값하고 건축비가 있고 또 이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의 어떤 팩트를 기본으로 해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인 팩트들을 계산해가지고 그 가격 내에서 적정 이윤만 가져라라는 통제를 좀 들어갔죠. 그래서 그 여파로 이제 공급 물량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그 원칙은 주택시장의 어떤 주거 안정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해서 과도한 뭐 주택가격 폭등에 대해서는 제어를 해서 좀 주거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던졌던 대책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시장에는 강력하게 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주택 정책 20년 한 가지만 제가 좀 하나 예. 말씀드릴게요.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핵심이 그겁니다. 그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는 게 기반인데요. 예. 지금 물가 상승률이 지금 적지 않습니까? 지금 0.4 마이너스 0.2 0.4 한 0.4밖에 안 돼요. 3개월 직전이. 근데 그거에 비치면 지금 서울의 전역이 좀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현미 장관이 말씀하신 게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좀 엄포라고 할까 신호를 좀 준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계략적인 이해, 뭐 정책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설정된 제도다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현재 교수님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지금 적용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2007년도에 그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까지 확대해서 시행을 해오다가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예. 경제의 어떤 성장률이나 여러 가지 경제 침체 현상이 좀 일어나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초이노믹스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예. 초이노믹스를 하면서 대출 규제 풀어주고 택지 개발 촉진법 그 폐지하면서 이제 공급 물량을 줄이고 또 대출 규제 완화하고 전매 완화하고 조합원 주택수 늘려주고 이러면서 이제 어떤 좋게 얘기하면 활성화인데 어떤 특이판을 예. 좀 벌려놨죠. 그런 덕분에 이제 쭉 넘어오다가 이제 너무 심하니까 분양가 자유라까지 거기다 던집니다. 던졌는데 그때는 이제 계속 이어져 왔죠. 이어져 오던 것은 이제 요번에 이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는 것은 딱
놔두고 민간 택지를 풀어주니까 민간 택지가 불탔죠. 불타고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현재까지는 공공 택지 적용하고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2017년도 파리 대책 때 정부에서 이미 법률 시행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해오고 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공공 택지만 적용하고 있는데 이제 민간 택지까지 적용했다는 어떤 신호를 아까 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원님, 그럼 네. 이 김현미 장관이 밝힌 적극적으로 정부가 고민을 해야 된다. 네. 이 말은 즉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로 확대하겠다는 걸 좀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교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예. 사실상 현재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소통을 하는 과정을 거치긴 합니다. 예. 지금도 이제 구두성 경고 메시지를 계속 보냈죠. 그랬죠. 그 상황에서 사실상 집값 상승에 대한 그 좌시하지 않겠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주 연속으로 재건축 시장이 급등 양상, 급등까지는 아니죠. 뭐 어느 정도 오르는 양상이 나타나니까 예. 그 부분을 사실상 이 부분에서 분양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라고 사실상 공식화한 형태로 볼 수 있겠고요. 예. 문제는 이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시행을 할지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아직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서 이걸 지역별로 따르게 놓고 볼지 아니면 일괄로 아니면 특정해서 뭐 모집 공고 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 특정을 할지 이런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그 부분이 특정이 돼야 효과 부분들을 좀 더 길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짚어볼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한 교수님, 사실상 이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추가 대책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읽고 있는데 문제는 효과 아니겠습니까? 정책 효과가 있을까요? 예, 효과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상한제이기 때문에 건설 회사에서는 수익이 이제 어떤 감소가 일어나니까 공급에 대한 어떤 확대보다는 축소로 돌아서겠죠. 돌아서고 이번 정부가 좀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 때도 이 공급 대책, 뭐 100만 호 대책과 함께 이걸 던졌습니다. 상한제. 왜냐하면 급격하게 어떤 시장의 어떤 미래의 어떤 상황을 갖다 미리 이제 시장에다 주었죠. 예. 신호를. 근데 이번에는 공급 대책이 좀 뒤에 나왔고 상한제는 던져놨다가 보류하고 있다가 이런 좀 엇박자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효과는 분명히 있다는 거는 그동안 정부에서 했던 정책들을 던졌던 걸 보면 예. 노무현 때는 상한제였지만 그전에 또 원가연동제였고 그전에 이제 60년대부터 80년대가 더 폭등할 시절인데 그때도 분양가 가격을 통제할 때 분명히 시장은 지금보다는 좀 안정됐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예. 다만 이제 일각에서 얘기하시는 이 공급 물량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후에 나타나는 어떤 이제 풍선 효과 이런 부분들 좀 걱정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대책까지 같이 발표한다면 좋을 텐데 그게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원님께도 방금 교수님께 드렸던 질문을 좀 똑같이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정책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관점을 어디로 볼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지금 시장의 관점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어느 시장을 통제를 할 거냐, 그럼 기존 주택시장을 좀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관점이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효과가 있습니다. 네. 다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을 하기 때문에 분양가는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분양시장으로 유입되는 수요들,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기존 주택에 들어갈 수요까지 분양시장으로 오로지 들어가는 예. 그런 풍선 효과들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분양시장의 그런 저렴한 주택들 예. 그리고 새 주택들을 받기 위해서 사실상 기존 시장은 좀 침체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시장은 오히려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저렴하니까요. 예, 가격적인 측면에서. 분양시장이 예. 활성화된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지금 얘기를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교수님, 예. 그런데 현행 주택법상 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택법 57조에 이제 분양가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고 네. 그 적용 디테일한 내용들은 이제 적용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시행령 61조에 있는데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거래량이나 가격, 예. 그리고 이제 청약 경쟁률 이 세 가지를 체크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는 지역이면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게 지금 법안이 시행령이 고쳐졌습니다. 2017년도 연말 국회 때 예. 그 내용이 이제 물가 상승률 2배 초과.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물가 상승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예. 이건 뭐 다 해당된다고 봐야죠. 아. 그리고 뭐 여기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도 있는데 이거는 좀 이제 해당 사항이 없고 지금 거래량이 줄었으니까. 그리고 저 청약률인데 청약률이 5대 일반 분양 5대 1, 국민주택 경우 10대 1이에요. 이 부분도 다 해당이 돼서 예.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사실 이 민간 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연구원님. 가장 네. 먼저 지금 이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수급 불균형 문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2007년 말에 시행을 했었죠. 노무현 예. 정부에서 시행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는 인허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많이 받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니까 네. 단기적으로는 건설사들이 공급량을 크게 늘렸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사실상 2007년이 지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에도 공급이 계속되다 보니까 예. 단기적으로는 공급량이 크게 늘어나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한 예. 2년에서 3년 정도가 지나면 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수익성이 높게 나타나야 추진을 할 텐데 예. 서울에서의 주택 공급은 재개발, 재건축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수익성 훼손 부분이 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사실상 조합원들이 수익성에 대한 부담이 커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2년에서 3년 뒤에는 수급 불균형과 관련된 이슈가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교수님, 쉽게 말해서 이 분양가를 누르면 이 손익을 따져야 건설사들이 공급을 하지 않게 된다, 뭐 이 뜻인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혀 뭐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했을 때 그해 한 55만 원 공급을 했고 예. 그 뒤부터 이제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 건설사들이 줄였어요. 지금 연구원님 말씀대로 예. 줄였는데 그때 물량이 한 20만 원에서 23만 원씩 공급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물량들이 적잖아요. 적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13년, 14년 박근혜 정부가 활성화 대책과 투기에 가까운 활성화 대책을 던지기 전까지는 전혀 시장이 조용했습니다. 아, 그래요. 국민들이 뭐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가 있었고 내수가 움직일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분양가 상한제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정책 중에 대출 규제와 투자, 좋게 얘기하면 투자, 어느 정도의 적정선은 좋아요. 경제 성장률을 위해서 조금 활성화되는 건 좋은데 과도한 이런 좀 투기에 가까운 빚내서 집사라는 거냐는 볼멘 소리가 많았잖아요. 미친 집값, 미친 전세. 그 고통들이 지금 다 겨우 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상한제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시는 시장 참여자들은 누구냐면 건설사분들하고 재개발, 재건축 해당자들이에요. 예. 그럼 전체 국민의 어떤 국민 경제를 볼 때 그것이 과연 우리 경제가 나갈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어느 정도 눌러주고 아까 말씀드린 미스매치, 공급 대책이 같이 온다라면 주택가격이 안정되면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베이스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오포 세대, 뭐 N포 세대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정책적인 면에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물론 이제 우리 SBS, CNBC가 주로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신 줄 알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국가 경제도 같이 계산하신다라면 생각하고 그런다라면 또 후세대를 생각한다라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비토할 것이 아니라 조금 응원해 주는 소리가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상한제와 더불어 공급 미스매치 부분을 함께 해결을 해야 되고 네.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 다른 경제 활동이 좀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개인 의견을 좀 덧붙여 주셨습니다. 연구원님, 네. 이 실제 과거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 공급이 네. 줄어들었습니까? 아, 일단 아까 간단히 설명은 드렸는데 예. 시행을 하고 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차를 갖고 공급이 크게 줄어들었었습니다. 문제는 공급이 이 장기적으로 축소되면서 이 부분을 예. 어떻게 대체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공급이 가지고 있습니다. 공급량을. 예. 문제는 2021년부터인데 그러니까 2021년부터 과연 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 재개발, 재건축에서의 수익성이 이렇게 훼손이 됐는데 예.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사실상 3기 신도시라는 정책을 통해서 30만 호 정도를 2021년부터 공급을 할 예정이거든요. 이 부분에서의 보완 효과들을 같이 노리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예. 이 공급 부분에서의 줄어드는 효과는 공공이 대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끌어올려고 한다라고 판단할 예.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신규 주택 공급이 급감했을 경우 기존 주택 가격이 치솟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전세 가격도 덩달아 뛸 것 같고요. 이 교수님,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뭐
시장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정부의 정책의 의도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집값 안정. 이 부분에 협조를 하고 건설사가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공급 대책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이런 마스터 플랜을 같이 좀 던져준다라면 지금 뭐 인터뷰도 보셨다시피 무슨 이렇게 뭐 지적질이랄까 이런 분위기니까 좀 그게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데 연구원님 말씀대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정리하면 그래도 시장에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원님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분양가가 주변 집값보다 아까 언급했었던 지나치게 쌌을 경우 나타나는 문제 바로 이 로또 아파트가 속출할 거다 이런 우려인데 청약시장도 과열될 거라 이런 우려가 좀 제기될 것 같은데 이 청약시장 과열 문제도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두 가지 시장이 있습니다. 청약시장이 있고 기존 주택시장이 있는데 문제는 청약시장은 신규 주택이고 새 아파트인데 더 저렴하거나 비슷하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상 수요자 입장에서는 기존 주택시장을 노릴 게 아니라 당연히 청약시장으로 가서 새 아파트를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선택할 수 있는 그 옵션을 선택을 하겠죠. 문제는 특히 청약 같은 경우는 기존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수억에 해당되는 돈을 한 번에 마련을 해야 됩니다. 청약 같은 경우는 계약금을 마련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한 2년에서 3년 뒤에 입주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선분양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후분양이 아닌 상황에서는 사실상 수요자 입장에서는 청약이 이렇게 좋은 대안이 없는 거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에서. 근데 이 부분에서 분양가 상한제까지 시행해서 가격을 좀 더 저렴하게 한다면 당연히 청약 시장으로 풍선 효과가 유입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그 민간 시장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적용됐을 경우 청약 시장과 이 매매 시장의 이 부등호 관계가 더 커질 수 있다. 청약 쪽으로 그런 의견을 좀 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교수님, 지금 이 강남권 재건축 단지 얘기도 나와요. 이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적용되면 분양가가 큰 폭으로 좀 떨어질 것 같은데. 강남 지역에서는 입주민들 좀 반발이 좀 클 것 같기도 하고 그 지역과 관련해 좀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우리가 거시적인 그 국가적인 개념에서 한번 봐야겠습니다. 강남이 발전된 것은 그 논밭, 무밭, 뭐 배밭 시절에서 정부에서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어떤 학원이나 이런 것들을 도심에 안 짓고 강남에만 짓게 어떤 강제적인 이주 정책을 썼어요. 그런 어떤 특혜를 받은 지역이 강남 지역입니다. 그 특혜로 인해서 지금까지 잘 누려왔고 제가 볼 때 지금 정부에서 하는 정책은 강남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들 전 국가 경제가 자꾸 조금 어떤 뭐 안 좋은 팩트들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강남 주민들이나 재건축 재개발에 해당되는 분들이 보신다라면 지금도 사실 많이 남는 상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반발한다는 것은 진짜 님비지로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좀 있는 분들 기득권든 노블리스 노블리제라고 앞서가시고 여유 있는 분들이 국가적인 개념을 좀 생각하고 또 아들, 자식, 뭐 이런 국가를 생각한다라면 제가 볼 땐 그 반발도를 좀 그러니까 정부가 좀 소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주민들 만나서 좀 협조해달라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발을 좀 누그러뜨릴 대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정부로서는 어떻게든 시장 충격을 지금 줄여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어요. 마땅한 해법, 시장에선 어떻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일단 해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 공급 부분과 관련이 돼 있잖아요. 일단 정부는 2021년부터 3기 신도시와 관련돼서 택지지구까지 포함해서 30만 가구의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 공급과 관련된 부분은 정부가 주도권을 가져오겠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통한 공급 축소 부분을 이 부분으로 충당하겠다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수요 부분에 대한 규제가 또 있습니다. 다주택자와 관련된 세금 인상 부분을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 특히 2주택에서 3주택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택을 내놔라, 시장에 내놓으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 매물을 늘리는 방법을 통해서 기존 주택 시장의 공급을 매물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는 방법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두 가지 수단을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개발, 재건축에서의 수익성 훼손되는 부분. 결과적으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이 서울에서는 필수적이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그러니까 보완을 해나갈지,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완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사실상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부분들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 상태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단계적으로 좀 공급 확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규제 완화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교수님도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로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부에서 좀 강력하게 의지를 가진다라면
로또로 당첨된 분들이 실수요자라고 가정을 하고 10년간 전매 금지. 만약에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매매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수익의 50에서 70%를 정부에서 환수를 한다라면 이 정책에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경제가 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도 소통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